근데 여기 저는 직소 때문에 이제 왔지 않습니까? 아유, 아주 위험 있게 생겼네요. 직소, 네 이용을 좀 자랑해라 이거 와서. 이런 소 보셨습니까? 저는 이번에 한우를 공부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조선시대에는 8만여 뒤에 이르렀던 우리 턱종한우, 범소라고도 불리웠던 호랑이도 피해갔다는 직소입니다. 가사에 나오듯이 얼룩배기 황소가, 네. 이게 얼룩배기 황소가 본 이름입니까? 그렇죠. 얼룩배기 황소라고도 그러고 호반우라고도 그러고 직소라고도 그러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정지용 시인이 향수라는 시를 쓴 게 1920년대 후입니다. 1928년 일본인들이 정리한 보고서를 보면 식소는 전체 한우의 3%를 차지했던 걸로 나옵니다. 네, 원래 한우의 황우, 식소, 직소, 배구, 흑소, 배구, 네, 네. 하얀소도 하얀 있습니다. 한우의 종자는 다양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시대 8만두에 달했던 직소는 현재 2000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답은 일제강점기에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한우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한다면서 황색의 소만을 한우로 규정하는 동시에 일본소를 개량하기 위해서 우리의 흑우나 직소를 대량 단출했죠. 그렇게 사라진 직소,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이거 지금 맡은 돈입니다, 사실은, 진행비로. 이걸 받으시고, 그거를 저 맛 좀 보게 해 주십시오. 맛은 지가 못 보더라도, 보게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근데, 이 고기 맛이 다르다니, 참, 못 먹고 가는 게 이게 안쓰럽습니다. 어머니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82이십니다. 선경찬 씨의 여든 넘은 노모는 경기도 이천에 사십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왔어. 아우, 뭐 이렇게 고기 꼬리 많이 가져왔어, 그래? 이 엄마 칡소야, 칡소. 아, 꼬리에다 고기에다가. 아이고, 많이도 가져왔어. 고생 많이 해서 드시라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가져왔어, 그래. 오늘 제가 부탁드린 음식은 속꼬리 탕입니다. 어머니, 예. 아드님이 다 크셨어도 아들은 아들이신가 봐요. 어머니가 이렇게 끌어안아 주잖아요. 그러면 끌어안아 서는 우리 엄마 밖에 없대잖아. 그러니까 직소는 일반 황후에 비해 가격이 30% 정도 비쌉니다. 그래서 꼬리 가격도 20만원에 달합니다. 지금은 없지만 이 널은 마당 한켠에 늘 농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다 있네. 아직도 있네요. 아이고, 지가 가지고 간다고 꺼내놓고 안 가지고 가고. 마차를 끌고 다니는 게 여기다가 등어리가 얹어갖고 이런 데다 고리에다 걸어가지고 이런 데다 걸어가지고 마차 끌고 다니는 거지. 학교 갔다 오면 속 끌고 저 냇갈 가가지고 속풀 먹이는 거 그걸 하루에 한 번씩 꼭 해야 되고 그 안 하면 혹시나 이제 그 몰래 도망가면 그날 저녁에 밥도 못 얻어먹지. 돼지 혼나지. 아버님한테? 그렇죠. 아이고, 할아버지 성질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또. 아니, 원래 소를 또 굶기 만데 옛날 먹거리가 없으니까. 어차피 풀을 아니면 먹을 게 없으니까.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천석군도 소가 반짝이라고. 난 그래서 그게 반짝이 뭔가, 뭔가, 뭔가 그랬더니 천석군의 반복 그게 소란 말을 그렇게 알아들었어요. 이제 나중에 알으니까 그거요. 지금 소가 반지러움 하잖아요. 이게 소 굽는 거예요. 있네, 이런 것도 있네. 이렇게 소 등어리 긁어주면 좋아서 소가. 소 웃는 거 못 보셨지? 히 하고. 아직도 남아있는 소의 흔적을 보니 식소에 빠져있는 아들이 이해가 됩니다. 아우, 갈 끌래. 뽀얗게 갈 끌었네. 식소를 향한 아들의 고집은 한우의 진한 뼈 국물을 닮았죠. 아이고, 물이 뽀얗게 잘 가졌네. 한우의 뼈에는 콜라겐이나 무기질 성분이 많습니다. 그 성분들이 빠져나와 뽀얀 국물을 만듭니다. 요리하는 어머니들은 누구나 수입산 소뼈로 제대로 된 국물 맛이 안 난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과학적 검증 결과가 없습니다. 우리 음식에 대한 이유는